미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은 공화당 내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어서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 불이행 시한을 8일 앞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잠정 합의 하루 만입니다. 양측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 예산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 정부는 지난 1월 정부 부채가 법정 한도인 3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4경 1,700조 원에 달하자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특정 사업 지출을 줄이는 특별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재앙적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I strongly urge both chambers to pass that agreement. Let's keep moving forward on meeting our obligations and building the strongest econom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그간 부채 한도를 놓고 백악관은 조건 없는 상향을, 공화당은 상향에 앞서 불필요한 재정 지출 삭감을 각각 요구해왔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정부 지출 삭감을 성과로 꼽으며 의회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In every single negotiation when it comes to debt ceiling and others, you get both sides of the party voting to pass the bills, and I expect the same thing. 하지만 대규모 예산 삭감을 주장해온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있어 오는 31일로 예정된 표결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